방송을 오늘은 뭐 1시간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짧게 끝냈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한번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뭐 지난주서부터,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죠. 벌써 한 달 전서부터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해라. 앞으로는요,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요. 자, 미국 연준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었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달러 가치에 대한 그 하락, 그것에 해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 카페, 저희 채널에서도 누차 여러분들한테 인플레이션을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될 때다. 자, 저희는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뭐 금이라든가 뭐 은, 뭐 실버바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금하고 은 투자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사실상 금융소득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품이잖아요. 자, 이자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올라간다라고 해도 투자 메리트가 없죠. 자, 그런데 제가 이미 한 달 전서부터 저를 따르는 모든 카페 회원들한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꼭 인플레이션을 이겨내셔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뭐 어느 정도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번 사태는 좀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 은을 전 세계 보유량의 뭐 60%인가 70%를 다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밑그림이 그냥 우습게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자, 그런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오게 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이 저개발 국가, 이런 국가에서들만, 뭐 짐바브웨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만 봤죠.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온다라고 해도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태까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초하이퍼까지는 아니어도, 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회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자, 앞으로는요, 짐니 로저스가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특히 청소년들은 앞으로 농업에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어도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내년인가 아마 후년까지가 동전이 발행이 되고 이제 동전이 더 이상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5천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몇 년 전서부터 물건 살 때마다 동전을 바꿔놨어요. 자, 동전 바꿔놓은 게 뭐 그게 뭐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냥 기념 삼아서 이제 우리 후대들한테 이게 옛날에는 화폐였었다, 동전이었었다, 이게 돈이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동전을 그냥 모아놨습니다. 자, 동전을 모아놓은 지가 벌써 지금 3년 된 것 같아요. 3년 가까이 모아놨는데 꽤 많이 모아놨어요, 제가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유리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누차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앞으로 초하이퍼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인플레이션, 자,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면, 자, 돈의 회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오고 안 오고는요, 어디에서 보면 아냐면,
화폐가 급격하게 거래가, 그러니까 화폐 회전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이야기죠. 자, 빨라지게 되면 그게 무슨 현상인 줄 아십니까? 이미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 보통 웬만한 사람들, 우리나라의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금에 투자를 했거나 은에다 투자를 했거나, 자, 금이든 은이든 베팅한 사람은 물량을 갖고 있는 경우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두 손 들고 앉아가지고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 90%는 인플레이션에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다지 큰 피해를 안 받아요.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큰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왜? 물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오늘 생산하는 거하고 내일 생산하고, 자, 오늘 판매하는 금액보다 내일 판매하는 금액이 더 비싸지고, 이제 이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월급이 뭐 3배, 4배씩 올라갈 일 전혀 없잖아요. 자, 그냥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그냥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쓸모없는 휴지 조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물건을 사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물건을. 왜? 물건을 사재면 그게 전부 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의 이 교환이 굉장히, 그 교환 주기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면, 이거 속수무책으로, 이건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이 오게 되면은요,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물건 사재기하고 똑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뭐 슈퍼에 가면은 그 수많은 그 뭐 식료품서 시작을 해서 공산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떼돈을 벌 거예요. 왜? 물가 가치가 크고 물건을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건 사 재놓고 앉아가지고 비싼 금액에 팔고, 그리고 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슈퍼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부르는 게 가격이니까. 뭐 가격을 올려도 얼마든지 너도 나도 와가지고 물량을 사 재기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쓰레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분명히 초하이퍼까지는 아니지만 짐바브웨, 뭐 베네수엘라 이런 정도로 뭐 엄청난 초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화폐의 가치가 몇 토막이 날 수는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주식의 가치도 이 똥값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식의 가치가 그러면 올라갈 것이냐? 이거 위험하거든요. 이 경제 패러다임이 이게 꺾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결국은 내가 물건을 갖고,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직장인들 하나도 혜택 못 받거든요.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뭐 농산물이든 뭐든 만들어서 팔아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돈만 갖고 그냥 넉넉히 있다? 그거 여러분들 재산 몇 토막 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미리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제가 이제 빠르면 이번 주에 아마 농장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돼지 농장을 매입을 하게 되거나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될 텐데, 가장 빠른 게 돼지 농장입니다. 돼지 농장은요, 여러분들이 옛날서부터 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면, 돼지 꿈을 꾸면 복권사라는 이야기가 있죠. 돼지 꿈을 꾸면 사라. 자, 복권을 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옛날서부터 이 돼지는요, 부의 상징이에요. 자, 종족을 가장, 이 동물 중에 종족을 가장 빨리 늘리는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만약에 돼지 농장을 매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돼지를 한 마리든 두 마리든 모돈이 있죠. 모돈, 새끼 낳는 모돈, 모돈을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하셔서 거기서 계속 새끼를 낳게 되면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서 인플레이션도 이겨내고 그리고 간접적인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국민기업 프로젝트가 이제 곧 조만간에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 이제 앞으로 머지않은 세월에 다가옵니다. 자, 짧게는 뭐 1년 내로는 조금 좀 힘들 것 같고요. 2년 정도가 가까이 오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 이야기 헛뜻 듣지 마시고요. 미래를 준비하세요. 제가 브이로그를 시작을 한 지 지금 약 한 2주 가까이 되는데 제가 브이로그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게 될 때에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내가 최소한 구제는 해야 되겠다. 자, 구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자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미 한 달 전서부터 제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는 은을 투자를 해라. 자, 그냥 갖고 있는 돈 갖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 돌반지, 금반지, 뭐 백일반지, 뭐 집에 굴러다니는, 잘 끼고 다니지 않는 뭐 몇 개의 금가락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다 팔아서 그거를 실버바로 바꿔라 라고 제가 이미 지시를 다 내렸고요. 오늘 이제 실버바가 다 아마 배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지금 한 4명 5명 정도 제 이야기를 듣고 실버바를 3개, 뭐 돈이 없는 분들은 뭐 단 한 개라도 이번에 다 사셨어요. 다 사셨는데 아직 뭐 제 방송을 덜 보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가지고 아직 못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물가가 수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헷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 못 하시면 언젠가는 당해요. 당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속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가 쉴 때마다 제가 국민기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농장주도 될 수 있고 돼지 농장 주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고추 농장 주인도 될 수 있고,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사과농장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은
뭔가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내다 팔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산, 현물 자산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갖고 있지 않으면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재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방송 요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